거예요. 네. 아주 디테일했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데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 거야. 기도가 초가 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뭐 두 살이면 두 살, 세 살이면 세살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른 초반까지만 해도 마흔 전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마흔 전에 한지 씨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네.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이제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계속 이제 되뇌이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는 놓치지 않고 네, 그런 또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본인을 또 더 내려놓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맞는 내 자신이 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부터 에? 시작해야겠어요. 하세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최소한 한 30까지는 적어야 됩니까? 한 30까지 적다 보면은 나중에는 네. 귀찮아서 몇 가지 빼요. 그게 불필요한 건 거야. 그게 필요 없는 거야. 나이 알고 만났어요? 나이요? 예. 내가 볼 땐 나이 알고 만난 거 네, 알고 만났어요. 알고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람 되잖아요. 사실은 만나자마자 너무 괜찮았고 첫눈에 딱 보니까? 네, 첫눈에 괜찮았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들던가요? 남자다웠고 우리 아빠 같았어요. 아빠하고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 사장 하나 물어보고 그냥 안 물어봤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일단 내가 좋은데 일단 내가 좋은 건 끝이죠. 그쵸. 일단 좋은데 어떡해. 그 티를 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티내면 도망갈까봐 안 그랬죠. 좋죠. 지금 네. 그죠? 물소리를 크게 내면 거기에 다 도망가버려요. 야, 맞아. 그런데 아까 느꼈어. 네네. 아까 얘기했던 거와 달리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느낌이. 아니 근데 그때는 계획적이지 않고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순간순간 계획을 계속 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나가고 네. 보니까 그때 순간들이 다 싼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게 동요화됐더라. 네, 네, 운명처럼 네,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간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우리가 네. 포장을 해줘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쁜 포장.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절을 안 하고 계속 마음을 받아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사이가 이대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는 어차피 지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 내가 당신이랑 만나도 나한테는 별로 불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작품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때도 촬영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지영이라는 그 꼬리표가 꼭 당신 이름에 붙을 텐데 네. 백지영의 남자네 뭐 백지영의 연하네 그게 당신한테 좋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원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백지영의 남자 맞잖아 그렇게 되면 응? 너는 정성원의 남자가 되는 거고 그게 왜 그게 안 좋은 거고 왜 그게 기분이 나쁜 거냐. 얘들이 그렇게 사랑에 굶주렸나? 뭐 얘기만 하면 고함을 주겠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분명히 자기한테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자신한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저한테는 되게 큰 믿음이 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공개연애 이제 그다지 어렵지 그래요. 않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흔들릴 때 좀 이렇게 착 잡아.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범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정세권 씨한테는 무식하다 그랬고 나는 범이야. 범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네? 아니요. 아니 제가 제 뜻은 뭔가면요. 그만큼 과감한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네, 너무 많이 재다 그럼요, 보면 그럼요. 사실은 못하죠. 그럼요. 앞뒤를 네. 재고 어떻게 범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쟀었고 성원 씨는 재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신경 네가 나 좋고 내가 너 좋다는데 뭔 관계가 있냐. 그럼요. 알죠 저에게. 알죠. 네. 연애할 때 보니까 주도권 싸움은 좀 있었네요 보니까. 그죠? 좀 치열했겠어요 이렇게. 뭐 저희들이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300번 싸웠나 봐요. 정말
그리고 한번 싸우면 그냥 다투고 그냥 끝나는 법이 없고 되게 심하게